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집 정순재 차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한계동 29세대 신축 아파트에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탑층 펜트하우스 세대를 촬영 나와봤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부분은 단독 테라스 세대입니다. 이거 지금 넓은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이고요. 위치적으로는 오정동이다 보니까는 양천구, 강서구 인근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고요. 뭐 주변에 초중고는 굉장히 가깝고 뭐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역은 살짝 좀 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주변에 개발할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대장신도시 바로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질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라스 부분부터 보여드렸는데 여기 지금 공사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방 5개 구조고 60평형이 넘는 평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사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전실 부분인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은 딱 두세 대만 있고요. 이렇게 전실 부분 보면은 바닥은 그레이톤에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키 큰 장 왼쪽에 세 칸, 여기 오른쪽에 여섯 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발장은 굉장히 많은 모습이고요. 중문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 총 방 다섯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은 제가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복도 공간도 지금 공사가 끝난 게 아니라서 조금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타일 시공이라든지 이렇게 나무 느낌, 우드 느낌 나는 고급 자재로 복도 공간도 시공해 놨습니다.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거실 폭은 5.2m나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주방 길이까지는 12m나 나오는 대형 거실 사이즈입니다. 식구분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넉넉하게 공용 공간이 크다 보니까는 넉넉하게 생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 에어컨 자리도 보이고요. 뭐 실리핑도 보이고요. 여기 정남향 쪽입니다. 채광은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 그레이톤의 모던한 느낌이 나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해 놨고요. 소파 자리는 한 톤의 좀 와이드한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해 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해보면은 굉장히 한 판으로 짜놨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TV 자리도 보면은 같은 바닥이랑 비슷한 그레이 톤에 이렇게 아트월 부분을 해놨고요. 뒤에 부분은 템파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오물형 천장을 줬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거실 부분 만나봤고 주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더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보호 필름 같은 것도 떼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청소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진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천에 분양하는 것 중에 방 5개짜리가 없어요. 청소하고 뭐 다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에 계약이 될 세대입니다. 이렇게 귀한 세대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자리도 주방 쪽에도 보이고요. 이런 인조 대리석 아일랜드 상판 이렇게 크게 돼 있고요. 여기 3구 쿡탑 인덕션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드도 오픈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불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거울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두 대자리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 옆에는 이런 수납장 잘 마련되어 있고요. 네,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 자리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또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나와 있는데 뭐 선반 같은 거 쭉 짜셔서 적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예, 이렇게 보조 주방입니다. 환기창이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 쿡탑 여기 나와 있습니다. 냄새나는 음식은 여기서 조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환기창 뒤편에 초반에 보셨던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음식 나르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딱 따라서 오면은 여기도 싱크볼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다 상부장 하부장 조그맣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도도 나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놓고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하고요. 보조 주방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방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방들 가시기 전에 이런 옆에 보면은 이런 벽면에도 마그네틱 레일을 설치해 놨습니다. 뭐 천장이든 이렇게 실링팬, 뭐 마그네틱 레일, 뭐 시스템 에어컨 등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거는 모조리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여기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 이 안방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안방도 우물형 천장을 빼놨고요. 이렇게 베란다도 따로 딸려 있고 옆에는 좀 픽스창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3.9m, 4.5m나 나오는 방 사이즈입니다. 어디 가서 보면은 이 거실 사이즈만한 안방 사이즈고요. 이렇게 베란다 공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베란다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쪽 보시면 보일러실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예, 환기창도 크게 잘 빼놨고요. 그다음에 수도도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마찬가지로 올려놓고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쪽 안쪽에는 드레스룸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면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식과 습식을 나눠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안쪽으로 보시면은 부부 욕실입니다. 샤워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조적으로 잘 짜놨습니다. 세면대 양변기 보이고요. LED 조명 설치해놨고 여기는 환기창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부 욕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방 옆에 있는 뭐 서브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3.6m, 2.5m 나오는 서브룸이고요. 방 사이즈도 이렇게 보시면은 침대 하나 놓고 3칸짜리 붙박이장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상 두시면은 가구 3종 세트는 충분히 들어갈 방입니다. 굉장히 방 사이즈 잘 나왔고요.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거실 옆에 있는 방 두 개를 보셨고 한번 아까 처음에 왔던 복도 공간을 한번 지나가 볼게요. 네, 이렇게 복도 공간 보면은 이런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안쪽에 보면은 전기 콘센트도 나와 있어서 청소기라든지 뭐 의류 관리기 이렇게 넣어서 숨겨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공간도 수납장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도 공간 지나서 옆에 메인 욕실입니다. 네, 불은 들어오진 않지만은 샤워 공간이라든지 세면대 양변기 모습 보이고요. 여기는 환기창 옆에는 테라스도 보이고요. 2.6m, 3.5m 나오는 크기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랑 환기창 크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구 배치를 해보면은 침대랑 책상, 뭐 농까지 들어갈 크기이고요. 방이 다섯 개 있어서 방 하나는 드레스룸 줘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는 테라스랑 통하는 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전실이랑 제일 가까운 방인데 3m, 2.8m 나오는 방 크기고요. 여기는 전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 큰 성인 자녀가 쓰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이든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마지막 방이고요. 이 방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랑 바로 통하는 방이고요. 예, 방 크기는 2.8m, 3.5m나 나오는 방 크기이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베란다 공간도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수도랑 전기 다 들어오고요. 베란다도. 예, 방화벽 대피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예, 개인 테라스 공간입니다.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면 펜스가 아니고 강화유리로 잘 마무리 해놨습니다. 뭐 전혀 높은 뭐 건물이 없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기 멀리까지도 다 잘 보이고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바닥도 뭐 인조잔디나 데크 작업하셔서 꾸미셔서 사용 가능하고요. 뭐 어닝 같은 것도 설치 가능하고요.
전기시설 잘 마련되어 있고 수도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사 예정이고요. 이렇게 테라스까지 보셨고 거실에서 마무리 할게요. 네, 이렇게 집은 다 보셨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8억 초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도 뭐 50% 이상 잘 나오는 현장이고요. 여기는 뭐 공사 마무리 되기도 전에 계약이 한번 됐다가 대출이 부결나서 다시 해약 나온 세대입니다. 그만큼 여기 한 세대에 있어서 금방 계약될 세대이고요. 이 아파트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